안녕하세요. 저는 걸스 힙합 전공 16살 유은서입니다. 저는 경북예술고등학교에 합격하게 되었습니다. 처음에 합격자 발표를 보고 정말 눈물이 멈출 줄을 몰랐습니다. 이때까지 했던 순간순간들이 하나둘 떠오르면서 힘들고 지칠 때 무너지지 않고 열심히 잘 해낸 것 같아서 깊은 감정이 들었습니다. 저는 중학교 1학년 때 취미로 성주 선생님의 춤을 배우면서 더 흥미롭고 좀 더 알아보고 싶은 마음에 중학교 2학년 때 전공을 정하고 중학교 3학년 때 제대로 된 입시를 준비하면서 여러 콩쿨들과 여러 무대를 섰었습니다. 저는 실기치기 약 한 달 전 경북예고 콩쿨을 섰었습니다. 마찬가지 실기장과 콩쿨장이 같아서 부담 없이 떨리지 않고 잘 해냈던 것 같습니다. 재학생 분들도 정말 부담 없이 잘 즐기고 오라고 많이 조언도 해주시고 응원해주셔서 부담 없이 잘 하고 최선을 다해 온 것 같습니다. 일단 우선으로 제일 중요한 몸을 최대한 많이 풀어주고 아이솔레이션, 웨이브, 바운스, 기본기 위주로 또 연습을 하고 또 근력을 키우기 위해서 운동을 하면서 저만의 루틴을 만들어서 이제 몸에 습관이 되도록 잘 했던 것 같고요. 콩쿨 기간에는 작품을 위주로 디테일 그리고 수정하고 무한 반복 계속 연습하면서 성주 선생님과 연습한 것 같습니다. 네, 매해 학원 수강생들 모두가 함께하는 콘서트는 정말 저에게 도움을 많이 주었습니다. 특히나 팀워크와 그리고 안무 습득력이나 되게 좋은 영향을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. 힘들거나 아플 때나 선생님들께서 조언과 용기를 주시면서 저도 더 다시 이겨내서 열심히 했었던 것 같습니다. 제가 어디 부분을 고쳐야 하고 어디를 더 연습해야 되는지 알려주시는 피드백을 잘 받고 한 달에 한 번씩 입시생들이 받았던 월말 평가는 실기장과 같이 진지한 자리임을 인지하고 더 집중해서 실기장과 같이 했던 것 같습니다. 정말 피드백 해주신 그대로 영상에 남겨져 있는 모습을 보고 저 또한 선생님들께서 피드백 해주신 말씀대로 연습을 하고 또 안 될 때는 선생님들께 또 물어보고 요청하면서 더 성장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. 고등학교 가서 더 많은 장르들을 접해보고 저만의 춤을 찾아서 또 열심히 더 노력해서 이보다 더 나은 모습을 많이 보여드리고 싶습니다. 저만의 색깔이 담긴 저만의 안무로 많은 댄서분들께 또 제가 영감을 받았듯이 저도 많은 영향력을 주면 좋겠고요. 저를 찾는 분들이 또 더 많아지면 좋겠습니다.